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. 거의 먼저 올린 사람은 이제 손님이 그런 사람이 있고, 근데 이제 막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사비 떼어먹고 갈래요? 난 그래요. 근데 요즘에 인터넷 뱅킹도 많이 해주는 사람 많아요. 그러니까 나는 또 가서 집에 가서 또 붙여주는 사람들도 있고, 근데 복채 떼어먹은 사람 없어요. 오, 그래요? 그 5만 원 내놓으면. 그럼 어떻게 해요? 강남 알죠? 일산 언니 같은 경우 20만 원 받던데요. 뭐. 나는 언니니까 일산 언니는 20만 원 받는데. 여기는 5만 원도 나한테 비싸다고 그래요. 우리 집은 내가 5만 원 이제 올려버린 지 오래됐거든요. 지금도 3만 원짜리 굉장히 많이 해요. 너무 비싸네요. 그래요. 그래요? 딴 데 가서 보세요. 그래요. 무조건 1인당 5만 원인 줄 알더라고. 그 손님들은. 어떤 사람들 또 돈 없잖아요. 젊은 애들 불쌍하면 또 난 남겨줘. 5만 원 주고 간 사람, 10만 원 주고 간 사람, 20만 원 더 주고 간 사람 다 틀려요. 점 잘 보면 막 있는 거 다 내놓고 간 사람. 손목에 차고 있는 건 안 내놓고 가대. 좀 내놓고 가 봤으면 좋겠어. 손목에 차고 있는 건 나 내놓고 간 사람 하나도 못 봤어. 젊은 애들이 저희 집에 많아요.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. 애정운, 직장, 금전, 결혼, 그것만 보면 돼요. 그러니까 딱 봤었을 때 젊은 애들은 간단해요. 그러니까 한 10분에서 20분이면 거의 끝나요. 다 나오려 다. 사주 풀고 너는 어때서 어떻게 했다. 너는 이런 사주고 저래서 절다 이걸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얘기 해주고 이제 결혼 안 했으면 결혼운이 궁금하잖아요. 그러면 넌 오늘 애정운, 금전운, 재물 이걸 궁금하잖아. 그리고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왔을 때 남자가 없으면 남자가 너 없다. 남자가 없는데 언제쯤 생기겠다. 이거. 근데 정말 먼저 생기겠다 했는데 몇월 달에 생기겠다 했는데 정말 그 남자하고 큰 인연이 된 줄 알아요. 사람들은. 생기겠다 했지 인연이라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. 근데 그거 잘못 생각해.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돈을 쫓아가려면 절대 안 되더라고. 돈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들어오고 때가 되면요. 내가 우여곡절 많고 막 힘들게 막 살다 보면은 때가 돼서 돈도 다 움직일 때는 움직여요. 저도 20대는 엄청 안 좋고 지나가면 해도 돈이었어요. 오늘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천만 원 쓰고 싶다. 그러면 천만 원 써요. 성격이 그러니까. 근데 그 돈이 뭐 또 돌아와요. 근데 운이 없으니까 한 10년 운이 없으니까 그 돈을 정말 많이 없애먹더라고. 운명은 바뀌죠.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주는 운명은 타고나지만 내가 팔자는 고쳐가면서 산다 했잖아요. 내가 노력한 만큼 또 틀리더라고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대 운 틀리고요. 30대 운, 40대 운, 50대 운 딱 틀리더라고. 저는 40대 제가 신내림을 받았잖아요. 근데 제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 근무도 하고 또 내가 또 그 X도 하고 X도 하고 나도 지금 다양하게 해봤거든요. 근데 내가 X에서 이 길을 갔거든요. 한 달에면 하루에면 X도 벌기도 하고 그리고 일도 아니었거든요. 내가 늦게 샀는데도 그런 돈이 값진 게 아니고 이 점상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그때 3만 원이었거든요. 그게 돈이 크는 거예요. 신내림 받자마자 내가 구슬했거든. 아주 손님 봤는데 굿이 똑 떨어져 버리는 거야. 계속 손님 보고 굿하고 막 손님 보고 굿하고 막 이랬거든요. 그럼요. 예약도 뭐예요? 막 손님 보고 있는데 막 푹푹푹 들어가네. 네. 그냥 밥을 못 먹고 손님을 볼 정도였지. 손님들한테도 아까 내가 이 말을 하려는데 못했어요. 손님들한테는 나는 확실하게 기분 기대 아니면 아니다. 듣기 싫어도 나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저희 집 왔을 때는 아니다.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. 그냥 평상시에 나 그냥 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. 그냥